되냐? 아니야. 아, 된 건가? 뭔가 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아요? 선풍기 바람 때문에 그런가? 저리 가봐. 선풍기 저리 꺼. 저리. 괜찮게 들려요? 잡음 안 들어갔어요? 약간? 잡음 좀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괜찮아요? 됐어. 일단 저장했고. 덱을 쪼개느라고. 아, 딸내미가 또 우체통 털어가지고 이제 쌀 꼬라지 보세요. 어디 갔어? 소리 나옵니까? 됐었다, 지지직거렸다. 오케이. 아, 나. 됐어요? 아, 됐는데 또안 나온다고? 됐어? 이번에 진짜 됐어? 소리는? 얘는 소리가 안 나? 다시 껐다 켜. 잘 쉬자. 망했다. 나오는 중이었어? 아니, 나오는 중이었다고? 아이. 아, 채팅! 딜레이. 아, 더워! 나 나와요? 아, 지소. 아, 미가렘 프로듀서 들으면서 덱 짜다가 8시가 된 거를 모르고 있었네. 아, 맙소사. 투입 투네. 뭐야, 뭐 돈에 안할 거잖아. 됐어. 아니야. 또 내가 또막 소화 때리려 그러는데 이상한 타이밍에 돈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열어놔. 일단 열어놓고 알아야 되니까. 됐어. 다시 얘도 소리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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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니? 왜 다시 탈 걸렸냐고요? 아까 내가 방송 끝날 때 당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잘 기억해봐요. 끝날 때 내가 칼두 명을 달고 끝냈어. 방송 끝날 무렵. 끝날 때 안녕 하고 씩 웃었잖아요. 내가 마지막에 그씩 웃는 게 내가 두명칼 달면서 씩 웃는 거였거든. 삼성인데 살살 녹아요. 제아 어서 오세요. 그냥 고객님 민양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씩 웃으면서 칼 들였음. 소리가 아니남. 다시 너도 소리 다시 해봐. 아이 미가렌 프로듀서 너무 재밌잖아. 라디오로 들어놓고 그냥 혼이 빠져나가는 줄 알았네. 마지막 부제 뭔가 꾸미고 있었다고? 어딨어?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소리 나니? 난다. 난다. 연합전. 됐어. 야, 난다. 난다요. 군단전 지뢰밟고 올라가시 그냥우기님. 어디 갔어? 지뢰밟는데 봤음. 그냥우기 어딨냐? 어딨어? 업계 포상 드립니다. 업계 포상. 군단장을 줄 뻔했다. 표기장군 준다기 군단장 줄 뻔했다. 아, 야, 비밀번호 쓰는 거 아니었으면 큰일 뻔했다. 표기장, 아니, 실수. 표기장군, 아님 표기장군. 오케이, 됐어. 아, 군단장 물려줄 뻔. 여깄다. 표기장군, 됐어. 아니, 안 잡아. 빨리 또 연합전 들어가자. 고고씽. 아니, 안 잡아. 아유, 야, 벌써 이렇게 50%야? 그럼 내가 좀 넉넉한 애 때릴게. 아직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오한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오늘날 우리에게 불법 비디오 테이프는. 빠바빠바라바. 오한 군대? 많이나 돼? 출발. 오한 군. 그냥 출발해. 아, 덱 쪼개느라고 늦었다고. 프로듀서 보면서. 뭐하게? 아니야. 큰 그림 아니야. 아들 또 심심해졌어? 어우, 죽창 한발 장전. 엄마 컴퓨터 해야 됨. 시카. 아들내미가 뜯어달래놓고 안 먹는 복숭아컵 아니에요? 개둘하.
왜 그래? 괜찮아? 엄마 방송 좀 할게. 아, 와서 구경할 거야? 와서 내 의자 꺼내줄게. 잠깐만요, 따님. 잠시만요, 따님. 의자 드릴게요, 따님. 응? 대신. 야, 저거 니 먹어, 그럼. 이거? 응. 엄마 지금 몇 개 안 먹었어. 근데 먹다 쏟을 것 같은데, 나 너? 식탁에서 먹으면서 보면 안 돼? 응? 딸아, 식탁에서 먹으면서 봐. 보이잖아. 응? 어? 식탁에서 먹으면서 봐. 일로 와. 너 쏟을까 봐 그래. 어나, 얼른. 싫어. 여기서 먹고 싶어. 아이, 딸내미. 뭐, 벌써 싸웠어? 됐어. 됐어. 됐고. 이제는 4명이어도 된다고요? 아, 몰라. 아까 덱 쪼개다가 방송 시간을 놓쳤다니까? 덱을 제가 더 쪼갤라 그랬어요. 삼성딸이 애들 뗄 때는 한 5-6천만 해도 되잖아요. 더 쪼갤라다가 시계를 보니까 8시인 거여서 부랴부랴 방송을 켰어. 여기서 내가 머리를 또 쓰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정원지 때릴 때까지 덱을 쪼개자.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덱이 꼬여. 많이 봐왔잖아요. 제밥 입으로 치는 여러분들은. 많이 그 상황을 봐왔잖아요. 빨대도 줘야 돼? 호로록? 국물 호로록. 쌀이 많아가 아니라 우체통을 딸내미가 털었어요. 에이. 아, 괜찮아요? 아, 다리, 의자 옮기다가 손 또 뽑았어. 손 또 뽑. 야, 너 한 번에 전화기 보면서 이걸 먹겠다고? 아, 한 입에 다 넣든가. 아, 나 너 이거 흘릴 것 같아. 아유. 꼭 그래야만 했니? 아, 더워. 아우, 나 아까 발음이 좀 불더니. 쥐는 전화기 보고 있으면서 연합전할 때 꼭 옆에 있으려고 그래. 딸내미 불편하네. 하, 무법 선거 중복? 선거도 축하드리고 중복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따가 9시에 까보겠음. 아휴, 음악 소리 또 꺼졌어. 잼소리 들리죠? 피레니님 어서오세요. 제밥 입어 봐. 감사합니다. 한 방울 흘렸쥬? 흘릴 것 같다 이 말이야. 아, 불안. 아들 뭐해? 여여여여 하고 있어? 조마조마. 오늘은 우리 가족 다 핑크색 옷을 입었음. 아들, 딸, 나까지 핑크색 옷을 입었음. 색깔 이렇게 맞추는 거 재밌음. 제하, 폴라라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손이 이쪽으로 해야 되는구나. 캠을 옮겨서. 불안하다. 아. 아들은 저기서 뭐 가지고 놀고 있고. 도네이도님 어서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6K666님 아이디에 뭔가 많은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이디도 이렇게 보고 한글도 이렇게 보고 해야 돼요. 칼 달았어요? 혹시 님이 제가 방종하기 직전에 칼 단 분 중에 한 분이신가요? 내가 두 분을 칼을 달아드리고 종료를 했단 말이지. 즐겁게 방 그럴걸요. 왜 자꾸 제밥이보? 내가 뭘 왜 제밥이보? 자기 각은 보지 못했다. 시티우님도 자기 킬각을 보지 못했다. 까베. 도네이도님도 킹덤 스토리 하십니까? 혹시 1군단, 2군단, 3군단? 기억이 안 나요? 두 명을 달았으면 제건 떼줘야 하는 겁니까? 다 한번 떼드림? 쿨!
쿨레 진동하죠. 아, 3군 다니십니까? 반갑습니다. 역시. 언모드. 아, 때드림. 멀티? 뭔 멀티야? 됐습니다. 충원 한 번에 칼 달았다 이 말이야? 기분 좋으니까 산장지수사님 칼 떼드림. 축하드림. 손중만 남았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정원지 두 번 때리고 고승 두 번 때리고 혀랑 잔만서 장만성을 두 번 때리기. 이렇게 세 장수는 두 번을 때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인가요? 아, 지난주도 지난주라고 하는 게 맞나? 투표 없어요. 투표 없어요. 아들 왜 뭐가 자꾸 아쉬워서 왔다 갔다 해.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이쭈를 하나 더 드려? 마이쭈다. 너의 사랑 나의 사랑 마이쭈. 여기 있지요. 마이쭈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마이쭈가 아니었어? 마이쭈가 아니라고. 뭘까? 제가 뭐가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걸까? 아 맞아 일요일에 얘 큰애 작은애가 둘 다 7시 반에 자놓고 한 8시 40분쯤에 둘째가 그러니까 8시 30분쯤에 첫째가 잠깐 깼어요. 그리고 다시 잤어 첫째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둘째가 8시 40분쯤에 깼지. 갑자기 깨니까 아들도 놀란 거야. 내가 지금 잘 시간이 아니고 잘 가게 아닌데 나는 왜 자고 있는가. 내가 아까 보다가 잠든 테레비는 어디 갔는가. 어? 집사들아 아까 그 상태 그대로 빨리 바꿔라 이래가지고 한참을 울다가 불 다 켜고 테레비 원하는 걸 채널 찾으니까 그때 멈췄어. 입에다 돈 얹어드리고 그제 그렇게 해서 멈췄어. 모든 충족하는 모든 걸 다 만족시켜드렸더니 그때 멈췄어. 아니야 말주 사과맛 안 먹음. 딸기맛이랑 코팅된 건 딸기맛 코팅 안 된 건 복숭아맛 먹음. 그래서 마음에 들게 해드렸더니 그제서야 멈추셨어. 방중하고도 꽤 한참 달랬어요. 사전장을 통째로 날렸지. 내가 16덱을 준비했는데 오늘 내가 16덱 내가 다 한다. 사과 너지 안 해서 당했다고? 사과 얘기하지 마라. 1, 2를 치고 정원지를 기다린다고요? 1, 2, 2 이렇게 쳤다고요? 짠덱이 있으시구나. 짜잘한 애들 덱이. 답은 끄투였다고? 피레니님. 어떻게 등장해도 다 피레니님인지 알아. 어떡할 거야. 뭐 좀 더 확실하게 해. 좀 이렇게 숨길 수 없어 정체를. 피레니님은 너무 티가 많이 나. 뭘 해도 티가 난다고. 거의 탑클래스야. 내가 하는 모든 컨텐츠에 탑클래스를 달리고 있어. 딱 티가 나. 뿔뚝 튀어나와. 티, 이거 되게 모난 돌이. 모난 거야. 안 되겠어? 편의점에 사과맛 안 판다고요? 보통 다 팔지 않나? GTO님 아까 폐작한 거 딱 걸렸어. 뭐 수전증이 뭐 어떻고 뭐 눈이 어떡한데 누가 봐도 폐작이었어 그거. 이것이 리얼 여자 캐릭터가 생각대로 그려지는 제 그런 것도 있다고? 뭐야 뭐 저렇게 길어. 채팅창에서 연습한다고? 그걸 왜 채팅창에서 해. 정원지 준비하세요. 등무 40% 아니야. 아 33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크크크크님. 에 좋구요. 15 센 나는 선짬 14 위선 11 준비 8 6 문품님 반가워요. 여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문품님이 여기서 일관성 있으신 분이네. 문품님 출발. 정원지 출발. 센짬 센짬 선짬 선짬이 센짬이 아니라 선짬이구나. 가자 선짬. 아들이 심심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다. 내 이름은 정원지. 라이트 노벨을 읽는 것도 즐겁지만 써보면 더 즐거울지도 모른다고요? 진단서가 필요하면 이제 필요 없어요. 진단서는 우리 방송에 진단서 필요한 건 내가 건강하다 진단서. 나머지 다 아픔. 멀쩡한 사람이 없음. 그게 평균임. 우리 방의 정상은 아픈 사람들이다. 폐작은 그렇게 티 안 나게 한다고요? 오타를 그대로 쳐야 된다고요? 나 사실 구별 못하겠어. 출발. 가장 사랑스러운 너에게 축복을? 뭐 이렇게 축복을 많이 줘?
감지 금리 대방 뭐 대방강 불화 엄경 보현 행운 그게 뭐야 뭔지도 모르겠어 한국말인데 나 왜 못 알아들어 아 문풀이 아니 문팝입니까 죄송합니다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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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버블 버블 푸푸 아니었어 팝이었구나 그렇구나 뭐라는 거야 강철 소방대 파이어볼 뭐야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알겠다 거침하디 받아들여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도 문폽? 귀여운데 폽은?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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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빨리 야 빨리 들어가야 돼 위선 어디 있어 여기 있니? 위선 여기 있다 언니 출발해 라라라 야밭 딸내미 거 전화기 소리가 들어갑니까? 여기 방송에? 왜 자꾸 여 어? 뽕뽕뽕뽕뽕 이거 방귀송이야 방귀송 아니 피레님 여기서 그걸 연습하시면 어떻게 해 하셔도 됩니다 해도 됨 이거 흘린다 이러다 흘린다 이러다 흘린다 어아 빨대는 떨어지면서 근데 이거 뭐라도 흘릴 줄 알았어 아무튼 아이 딸내미 아이고 아이 딸내미 아이 딸내미 뭐 한 게 떨어질 것 같았어 안 쏟은 게 어디냐 정원지대기 훈련 중이라 다행이라고요? 고양이의 고양이에 의한 고양이를 위한 소설 와 너무 길어서 외우지도 못하겠어 뭐 비슷한 단어고 연상이 되는 단어면 외우기라도 하겠는데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은 좁사리가 한번 언급을 한 적도 있고 몇 번 나와서 이제 머릿속에 이제 연상이 되는데 다른 애들은 전혀 연상이 안 돼 그거 볼 거야? 그거? 이거? 이거 볼래? 이거 볼 거야? 그거? 가나다? 가나다 맞아? 이거 틀어도 안 울 수 있어? 맞아? 아니야? 아 알았어 아니구나 아 아니야 알았어 안 틀게 안 틀게 아 네가 만지길래 난 틀어달라는 건 줄 알았지 그럼 양키들 다시 봐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야? 장난하냐? 뭘 틀어달라는 거야? 맨날 이야악만 해. 어쩌라는 거야. 격파. 고승. 고승은 50일. 을종 배당 이자 소득 때. 저건지 좀 몇 번 봐서 몇 번만 더 보면 될 것 같아. 작년 비부리 식중독. 그것도 알 것 같기도 하고. 아. 고일이지만 이세계 성주로 어디였으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끊어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저거는 아 글리세린 다이너마이트인데 다이아 세테이트 모르겠다 난 일단 오늘 끝투를 열심히 했으니까 또 한동안 또 잠잠할 겁니다 뭐 롤이 또 섭점검 하면 또 모를까 당분간은 또 끝도 할 일이 없겠죠. 기교 소년 상처받지 않아도 들어봤네.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프라세오디뮴. 뮴 안 돼요. 플로라님 프라세오디뮴 한방 단어예요. 한방 다닐 것 같지 않아요? 딱 봐도? 비동전. 비동천사?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저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슈레님이 여기서 채팅 지분을 저걸로 채우고 있다니 어메이징하구만 킹덤 스토리 화면에서 아 이거 화면 크게 해야지 큰일 뻔했네 지금 봤네 단순히 글자만 봐도 짜증난데 저게 지금 칼 달고 있어서 더 될지도 몰라 칼을 빼버리면 저 중에 몇 개는 몇 개 좀 약간 쉬어가면서 쳐야 되지 않아요? 전에 한번 떼들었더니 자기 도배해야 된다고 칼을 다시 달아달래 뭐야 이 사람 그랬지 저를 넣고 그랬구만 응? 야 고승 한번 더 때릴 수 있지 않니? 한 14 너 출발 이것도 했고 아유 내가 서바이다 동그라미를 했어 에이 잘못 동그라미 했다 제밥 이거 아 지금 성악거 썼어 아 짜증나 어쩐지 쎄다 했어
아 얘를 왜 아 아 금손이 없네 했어? 금손 어 연무했어 에이씨 퇴각 갈까? 아. 지금 이거 이,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지금 고승 몇 프로야? 지금 고승 몇 프로야? 고승 내가 이거 지금 해도 돼? 이미 잡혔어? 아씨 전풍 위에? 그걸 왜 아저씨도 보여줘? 안 보여 그거 전화기 화면은 잘 안 보여 아니 그걸 왜 보여줘 뽀로로를 빅키야 반대쪽으로 가야 보이지 이쪽으로 가야 보이지 아니 왜 뽀로로를 자꾸 삼촌들을 보여줄라 그래 전풍 위에 동윤이 아니에요 보인대 잘 봤대 이제 치우래 아 크로마 켜놨구나 내가 잠깐만 아이 크로마 꺼 딸내미 그걸 왜 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코수염 전풍 위에 고승 끝났어 늦었어 망했어 이 친구는 이유입니다 이유 이유입니다 아 이따가 뭐 가지 서아 큰일 났네 아씨 아이씨 대꼬였어 망했어 아 서화를 그럼 뭘로 때리지? 서화를 좀 더 센으로 때려야 되는데 아이씨 아 나 참 그러면 장만성이를 사성 7천 8천 되잖아 그러면 얘를 여기다 옮기자 여기다 위 12를 놓고 얘를 마원 때릴 걸 얘를 때리자 이걸 내가 지금 메모를 했는데 내가 기억할 수 있을까? 지금 메모를 한 걸? 아 망했네 빙고 야, 오늘 시작됐죠 빙고 이벤트가 있었어요 찰랭이님 오늘 보스전 안 되길 잘했다고요? 이벤트 봇이 두 군데 있어 상상 알려준다고요? 킹덤도 빙고가 있어요 예 네, 빙고 있어요 물하 아 이거를 짬팔로 돌고 이걸 내가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아이씨 메모가 티가 많이 나 아 내가 이전장 메모를 해놓은 걸 보고 해야 되는데 삼정장 메모를 보고 세 번째 칸에 있는 서화덱을 고승을 때렸어 세 번째 칸에 있는 고승으로 그래서 난 이걸 58로 때려야 되거든? 58에 혹시 힐 비슷한 애가 있으면 얘를 다른 애를 때려야 돼 58 짬팔 말고 58 없어 58 없어? 58 내가 뭘 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건데? 썼는데? 아 나 덱 어디서 꼬인 거야? 내가 16덱인데? 어디서 꼬였지? 환장하겠네? 메모하는데 맨날 쓰레기 짓을 해 그래서 남편이 내가 이거 막 열심히 표 쓰고 있으면 뒤에서 코드 숨친다니까? 저러고 또 덱 꼬이겠지 메모하면 뭐하나? 맨날 그래 그니까 이거 58을 내가 어디서 갖고 온 거지? 58 없는데? 아이씨 연합 전용 덱은 이력 써놓는 게 편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죠 보스전이 없대요? 장비 승급 텐? 어 꼬였어 내가 이거 58을 요건데 58을 자리에 했던 내가 얘였는데 5환을 썼단 말이지? 5환 그걸 여기 썼단 말이지 그럼 이 8은 내가 어디 갔어? 누굴 써야 돼? 한세? 내가 마원 잠깐만 지금 되게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가 남았거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잠깐만 아이씨 계산 안 돼 짜증나 전투력입니다 예 뒤에 숫자는 전투력입니다 저 써놓고 여기도 써놓고 저기도 써놓는데 맨날 꼬여 한세 칠? 여기 한세 칠이 있어? 한세 칠 여기 있어 써야 돼 이따가 짬팔
짬팔은 이따가 장만성 때릴 거고. 그러면 촉 19, 촉 19, 촉 애들은 다 저기다 쓸 거고. 위 12, 위 12도 여기다 써야 되고. 한 19도 여기 써야 되고. 뭐야. 58 여기 써야 되고. 33. 어, 33이 없다, 33. 그래! 이거 33을 서화를 때리자. 그래, 찾았어. 여기가 33이야. 좋았어. 33을 안 적었네. 그럼 다시. 짬팔을 여기다 넣고. 됐어. 여기다가 위 11 여기다 다시 넣어. 위 11을 다시 넣고 이러면 13,000으로 서화 되냐고요? 예, 돼요. 서화 13,000 돼요. 지난주에 13,000으로 때렸어요. 아, 투표 안 된다 하고. 무기 뚜껑은 재료 한 개 들어가는데 갑반 재료 두 개 들어간다고요? 장비 좀 짜증나죠. 저 옆에 숫자요? 만, 예, 단위 그거예요. 전투력이요. 19면 19,000이란 얘기예요. 천 단위. 왜요? 아, 아들 왜요? 아, 나 지금 바빠요. 아들 미안한데 나 바빠요. 이거 먹고 가요. 아니면 여기 붙어 있던가요? 나 지금 대기 꼬여서 민감해요. 플러스는? 아니요, 플러스는 힐러 있다고. 힐러 있다는 표시임. 그래서 더 능력치가 좋다는 얘기지. 아이씨, 아들. 아니, 울진 않는데, 이제 내가 필요하다고. 나보고 같이 놀자고 자주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도 깨면 자꾸 날 찾고 놀자고 하니까. 힐러 표시야, 킹킹. 계산하면서 짜고 그랬는데 지금 안 그런다고요? 즐기시고 계시군요. 그럼 여기 다시 찍고 짬팔도 돌아왔어. 그러면 자 다시 돌아가서 삼성들 남아있니? 내가 너를 짬팔로 때려주지. 짬팔. 내가 너 따위 잡는데. 아니야, 이건 마원을 쓰자. 1,3,7 짬팔. 얘 따위 쓰는데 우리 주유를 쓸 순 없지. 1,3 쓰자. 짬팔. 짬뽕이란 뜻입니다. 짬팔. 짬 때린 애들. 남은 애들. 이렇게 여섯 명씩 묶어주고 남는 애들을 이렇게 보내줘야 됩니다. 짬팔. 아무렇게 넣는다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을까 싶은데도 짜는 게 재밌어. 짜고 있는 게 재밌어. 산수하는 것도 재밌다고. 맞아요. 짬밥 할 때 짬. 짬뽕이나 짬밥, 그쵸? 뭐 비슷하죠? 아무튼 짬임. 짬이 다쳤다 할 때 그, 아, 그것도 그 짬에서 출발하는구나. 태사라면 덱 짜놓고 태사면 대충 짜집기. 그래도 덱을 미리 짜놔야 되지 않아요? 이게 들어갈 때 하나씩 눌러가지고 결국 6명을 뭉쳐가지고 보내, 6명을 다 일일이 클릭해서 보내기에는 좀 귀찮고 불편하잖아요. 암거나 보낸다고요? 저렇게 암거나 보낸 사람들이 되게 잘 싸우고 사성이 쏟아지고 막 그러겠지. 야, 우리 셋이 한 화면에 이렇게 잡히니까 되게 웃기다. 아들은 진한 핑크? 여기가 잉크가 진하게 남은 거? 딸미가 잉크가 조금 중간 쓴 거? 난 잉크 거의 다 쓴 거. 점점 연해지는 핑크색. 짜기 귀찮아서. 저도 그래요. 내가 방송 안 하면 이렇게 짜겠어? 방송하니까 짜지. 어떻게든 16대 성공해보려고. 얘기거리 없나 하고 만드는 거지 뭐. 왜 일어나니? 왜 일어나는데? 왜? 뭐가 하고 싶어?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왜 일어나 있어? 예. 아저씨들한테 기적이 보여준, 기적이 보여줬다. 짜자. 아니야, 위치가 저 좋지가 않아. 내려와. 위치가 좋지가 않아. 국가만 맞춰서 우르르 보낸다고요? 아파트가 왜 싫어요? 어! 오늘 핑크데이. 우리 다 핑크색으로 맞췄음. 적장 물리쳤다! 아파트가 왜 싫어요, 플로라님? 국가성 맞춰서 그냥 전투력 맞춘다고요? 저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미리 저장을 해놓은 거지. 장각은 한 25,000 이상으로 이렇게 좀 짜짓게 해놓고. 인터넷이 자꾸 튕겨요? 왜 그럴까? 아파트 탓은 아닐 텐데. 인터넷이 자꾸 끊기면 그 선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인터넷 회사에도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 그게 아들아. 방해 공유기는 괜찮아요? 그러면은 저기 제가 가끔 그 새벽 방송할 때 그런 적이 있는데
방송은 나가고 있는데 인터넷 화면이 막 안 끊, 아 인터넷 화면이 접속기 아닙니다 이런 거 뜨는 거. 방송은 나가고 있는데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뒤에 PC에 꽂혀 있는 랜선이 제대로 잘 안 꽂혀 있는 경우, 아니면 그 선이 불량인 경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저녁에만 튕겨도 그럼 내 할 말이 없다. 말인 못. 여기다 낙서하시게. 아드님이 제가 인쇄해 놓은 전투력 표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 그리냐? 볼펜으로. 흠. 그 시간에만? 그러니까 내 컴퓨터만 그렇다 그러면 보통 선 문제거든요. 드라이버나 컴퓨터의 문제일 경우가 많지. 흠, 뭐지? 고민 들어간다. 분석 들어간다. 네, 희한하네. 아, 좀 앉아봐. 앉아. 앉으라고. 아, 잠깐만, 한 세 칠 했지. 그럼 내가 이걸 동그라미를 쳐야 되거든. 아들아, 비켜줄래? 그다음에 장보를 18,000으로 때리고 기다렸다가 서화를 한 19, 세 13으로 때리고 장만성을 15, 12로 때리고 마원을 8.8로 때리고 오케이. 속도? KT 인터넷 끊김을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고? 아하하! 아하하! 부활! 모래순대님이 부활했다. 모래 속에서 튀어나왔다. 무법 손건 파워! 중복 파워입니까? 빠밤밤. 자, 파재랑 조홍이 거의 동시에 없어지고 있어요. 앉으시고요, 아드님. 우리 장보 출발해야 되거든요, 아들. 준비 58로 파재 27, 24. 일정 시간이 끊기면 공유기 문제일 수도? 그럴 수도 있고요. 파재 18, 16. 칸 잘 봐야 된다. 5, 18. 9, 7. 5 58 58 58 58 신나는 노래 3 오 들어가자. 5 18 5 18 5 18 어딨니? 5 18 5 18 오케이 출발. 아파트 벽 랜서포트 바로 꽂아서 쓴데 그럼 중계기 문제일까요? 출발. 이게 아파트 벽이 보면 신발장 뒤에 아파트 신발장 뒤에서 거기서 이렇게 뿌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공유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 내 키보드 누르지 마라 좀. 하지 말려면 좀 하지 마 좀.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고 좀. 어? 기계식 키보드 좀 안 가지고 놀고 꼭 내 키보드를 만져요. 네가 혹시 알트랑 컨트롤 계속 눌러가지고 고장냈냐? 아들님이 귀엽죠? 야! 우리 아빠랑 엄마랑 저랑 이제 남편이랑 애들한테 하는 말 있어요. 항상 딸내미 보고 어우 이쁘기만 해가지고 어떡하면 좋으냐. 얘는 어우 귀엽기만 해가지고 어떡하면 좋으냐. 그 고장나는 시간대에 기사를 부르는 게 최고죠. 재부팅이요? 보통 기본적으로 다 기계들은 재부팅이 제일 처음으로 해보는 응급처치이긴 하죠. 아 귀엽기만 하고 이쁘기만 한 것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안, 컴퓨터든 기계든 뭐 안 된다 그럼 다 껐다 켜보십시오. 일단 제일 먼저. 오 사성 한충 하이루. 아이 삼성들을 빨리 키워서 써야 되는데 계속 쌓여 요즘. 그 이상하게 게임할 시간이 없어. 어 뭐야 빨리 서화 들어가야 돼. 서화 한 19 한 19 한 19 어딨어 한 19에 빨리 고고싱 빠른 출발. 벌써 서화라고요? 그러게 서 이트 못하겠는데? 서화가 100일 때 들어가긴 했는데 아들을 제발 좀 앉아주세요. 왜 자꾸 일어서세요? 이런 것도 빨리 넘겨야 된다고. 화가 난다! 잠성만 나오십니까? 오늘은 뚜꺼비가 없어 아들아. 아들이 남중평정전에 뚜꺼비에 자빠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깡총 꽈당 이런 거 요즘 되게 좋아하거든. 깡총, 꽈당 이런 거. 발을 그럼 빼고 똑바로 앉으시던가요, 아드님? 이렇게. 이렇게 앉아 그럼. 됐어. 비슷한 거 같아요? 아들아, 너 이렇게 너무 편하게 앉는 거 아니냐? 내가 점점 불편한데 나한테 이렇게 기대서 눕고 있어. 아,
이거 ESC 신공을 해야 된다고. 이게 근데 너무 일찍 누르면 퇴각이 뜬단 말이지. 그래서 전 장수 나올 때 ESC를 눌러라. 오케이 됐어. 서화 313. 아까 내가 찾지 못했던 바로 그 덱. 야 비켜. 313 들어간다. 이트 된다. 드디어 된다. 3 2 3. 어디 갔어? 313 어디 갔어? 여기 있지. 여기다 놨지. 내가 출발 가자. 도왔어. 이트 성공. 나이스. 됐어. 내가 지난주에 못했던, 아니 지난주에 사전장을 못했구나. 아니요. 아들 볼펜 들고. 볼펜 들고 있다 이 말이야. 볼펜. 그러니까 말이죠. 미래의 미갈이를 꿈꾼다. 볼펜 들고 흔들기. 칼달더님 버퍼가 심해졌다고요? 떼드림. 그렇다면 떼드릴? 그게 왜 칼타시야. 잠깐만, 그게 왜 칼타시야. 말이 너무 심하시네. 아 아깝게 이트 못했어요. 까비. 좀 센 걸 때려야 돼. 처음에 제가 아까 괜히 19,000짜리를 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서화도 줘봐. 볼펜 줘봐 아들. 이거 내가 동그라미 쳐야 되거든. 이따가 장만성도 사성이지만 꽤 센 걸로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딸깍 누르고. 딸깍. 됐어. 이제 그려봐. 칼 때문이야? 캐리저까지? 딸은 전화기로 유튜브 보고 있어요. 유튜브. 곤충왕 선발대회를 보고 있네요. EBS 프로그램인가봐요. 로고가 EBS가 박혀있고 곤충왕 선발대회. 1.8 썼다고? 왜 그렇게 느렸지? 좀 광역딜 있고 좀 해야 돼. 이게 또 궁이 막 전투력 증가 보호 막 이런 애들, 굽수는 애들 말고 스킬을 쓰면은 데미지가 광역으로 들어가는 애들, 아까처럼 이유나 간소미 같은 애들.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아야 이쪽으로 내려가면 안 돼. 이쪽으로 내려가면 너 아이씨 볼펜 던지냐 얌마.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어머. 헤드셋 선이 괜찮죠? 오케이 적장 물리쳤고 그 다음에 위시비 얼른 나가자. 요구르트 먹어주고 아들. 위시비 한 번 더 때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있어. 야 장만성 위시비 여깄다. 됐어. 720 고정이라고요? 뭐 화질? 핸드폰으로 렉 걸린다고요? 핸드폰이면 720 말고 저기 딴 걸로 해야 되는데 모바일에선 그게 안되나? 핸드폰을 볼 때 렉 걸려요? 모바일에서는 그거 조절 못하나요? 화질 바꿀 수, 그게 15명이래요 기준이. 지금 10명이 보고 있으니까 5명만 더 데려와요 모래순대님. 알았죠? 5명만 더 데려오면 화질 조절됨. 480 만들어주고 싶은데 10명이라서 안된다 이 말이야. 학고방이라 렉이 있는데 화질 조정도 안돼. 뭐 이래. 아니 학고방이면 렉이, 학고방이라서 렉이 있고 버퍼가 좀 심하면 화질이라도 조절해서 렉이라도 버퍼라도 줄여주게 해주던가. 장난 아냐고. 다섯 명이라 안 될까? 아, 저번에 보니까 채팅에서 누가 알려주셨어. 뭐 어쩌겠어. 아니 그걸 왜 길드랜다 군단장의 얘기에 군단원들 불러오고 있다 지금. 고마워요 모래순대님. 모래순대님 다섯 명만 와보래. 군단원들 불렀어. 지금 낮게임 1채널 2채널 다 들고 있어가지고 오기가 힘들어요. 이트 했죠? 장만성 이트 했고. 어? 1승이야? 아까 안 했어? 안 했냐? 장만성 내가 두 대 때렸는데 위15? 안 때렸어? 여기 왜 안 때렸지? 나 안 때렸어 아까? 근데 들어갔네? 100이었는데? 100이라서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왔네? 들어왔어 근데. 들어왔어. 아까 100이라서 안 될 줄 알았는데? 들어갔어. 역시 일요일에 애기가 깼던 건 호재였다. 이걸 들어왔네? 나 왜 동그라미 쳤지? 아 표는 이따가 표 왜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맨날 틀리고. 누나 안녕하세요 헥스. 안녕하세요 헥스. 안녕하세요 헥스. 안녕하세요 헥스. 참새 헥스 무새 염트 하.
이 방송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친구가 또 왔군. 반갑네 그대여. 잠시 X가 또 이 좋은 덱으로 장만성 따위를 때린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마원을 주유를 때릴 거니까. 이런 걸로 놀래고 그래. 이 좋은 덱으로. 응? 곽주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 마원인 주유 보낼 거라고. 장만성에 곽주 써준다 이 말이야. 어? 장만성에 육성 풀레벨 곽주 써주고. 이걸 들어왔네? 됐어. 가자 이제 주유 보내자. 보기보다 좋은 애들이 엄청 많다고요? 엄청 까집니까? 조금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곽조 가지고 놀래시고 그러십니까? 여기에 짬 때린 우리 난 주유를 짬 때린다. 봤음? 4명 4명으로 주유 짬 때린다 내가. 내가 이렇게나 주유를 짬 처리한다. 아이 짬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주유보다 곽조가 더 좋다고? 그런 거였어? 육성 곽조를 왜 만성 때리면 안 되냐? 칠성 칠성 있어. 칠성 두 개나 있어. 응? 파세 이거 봐. 이거 주유가 한번 칼질하면 짜자리 애들 다 녹는다고. 군단원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길래. 알람이 없어. 알람 했어. 좀 늦었지만. 다섯 번만 보세요. 두 명 왔다. 12명이다. 세 명만 더 불러와. 이걸 보고 있다고? 뭔 일 있나요? 그릴 것 같다고요? 아, 모래순대님이 두 명 섭외해 오셨네. 아, 15명이 되면 화질 조정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르셨다고. 오신 분들 한 번씩 더 불러오래. 아니, 화질 때문에 이걸 불러온다고? 와, 의식의 흐름 무엇? 아, 세상에나. 아, 바쁘게 왔다. 마원까지 왔고 쌀은 뭐 계속 넉넉했고 문제는 제가 이걸 많이 못 비웠어. 됐네. 아직 자리 있네. 좋았어. 많이 못 비웠다기보다는 삼성 애들을 많이 못 만들어가지고 삼성 애들을 못 키워가지고 전장 보상 들어와지니? 쌀이 많았는데 들어와진다고? 이거 그냥 플러스 되나? 쌀 이거 2681 들어와지는 거야? 지금 내가 2681이었어. 들어와지네. 나 지금 풀이를 안 들어줄 줄 알았지. 애들을 못 걸어넣어서 실성이 없다고요? 15명 채워서 화질 조정하기 위해 충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모래순대님 고생하셨으니까 칼대드림. 쌀이 넘친다. 아니야 딸내미가 우체통을 털었어. 모래순대 칼대드림 감사함. 15명? 15명 됐어? 저한테는 아직 13명인데? 감사합니다. 그걸 뭘 감사해. 제가 감사합니다. 5명이나 데려오시고. 아직도 칠성이 두 개밖에 없냐고요? 너, 재료들한테 정을 줘버렸지, 뭐야. 다른 분들 말씀을 빌리면 제가 재료한테 정을 줬다고 하네요. 제가 육성 애들을 못 갈아서. 동료 언니를 피눈물 흘리면서 갈고 난 이후로 도저히 이게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새외 맹장 둘을 육성을 갈아 넣어 가지고 계속 지금 가슴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제바비보를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이게 타이밍 저도 가끔 쓰니까 타이밍 적절하게 치면 괜찮은데 뭐 들어오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제바비보를 칠 수 있는 사람은 피레니님밖에 없어. 이렇게 또 한 명의 칼찬 특이하신 분께서 떠나가셨다고? 뭘 떠나가. 금방 돌아옵니다. 칼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죠. 재료용으로. 아니 왜 발을 보여줘? 저, 왜 그러는 거야? 발 내려주세요. 당연히 발 보여줘야지. 당연히 발을 보여준다 했는데. 당연히 발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뭔 소리야. 야 카메라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흔들려서 각도가 이거 봐. 이러면 네가 안 나오잖아. 카메라가 움직여서. 적당히 하자 우리. 응? 응 알았어. 대답은 잘해. 발바닥에 숫자 써 있다고? 발바닥에 숫자가 써 있는 게 무슨 상관이야 엄마.
아니 이제 채팅 읽은 거야. 제 땡땡보 뭐죠? 제 브라보. 바비 뭐냐? XX 뭐지? XXXX 뭐야? 발바닥에 이번 주 복권 있다고? 복권 번호? 아. 여기서 브라보 하면 땡땡보 뜨잖아요. 나 그거 볼 때마다 자꾸 제바비보 같아. 아, 브라를 그거를 왜 땡땡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저기 넣지 말던가. 인사하게다 브라보를 넣지 말든가. 브라보를 넣어놓고 브라를 별 표시하는 게 어디냐? 그게 말이 되나 그게?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제보바비는 뭐야? 제보바비 인형? 대기하세요. 마원 30 남았습니다. 25 장량 곧 열림 감사합니다. 트로포비아님 장량 들어감 한 22 한 22 플러스 가자. 뒤에 딜러 애들 좀 센 애를 넣고 앞에 탱을 약간 좀 한 단계 아래 애들을 썼어요. 다 넣으면은 거의 3만이란 말이야. 작년 갑니다. 지금 보니까 바구니에 토끼 인형이 들어있었네. 우리 한현이. 어우 세상에. 이런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나 몰라. 이트? 나 장량은 이트 안 할 건데. 그러게 장량을 이트하는 방법도 있네. 장량을 이트하면 하만 황소하고 안 기다렸다가 장각을 바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토끼를 지금 봤어요? 나도 지금 봤어. 거기서 이효리가 왜 나와? 이효리랑 한현을 묻히지 마 이효리한테. 어? 오늘 플로라님 자꾸 말 실수하시네. 큰일 날 뿐이셔. 아 웃겼다. 확실히 캐릭터 만드는 팀에서는 좀 기발함이 넘치는 것 같아. 잘 만들어. 그림이랑 캐릭터 정말 잘 만들었어. 운영이 좀 운영팀의 문제지. 항상 게임들은 참 잘 만들었어. 귀여워. 말넘심. 사성은 그래서 언제 나오냐. 이제 모든 게임 운영이 문제지야. 운영이 힘들어. 자 하만 하이 황소 하만 아니 황소 먼저 들어갔었나? 황소를 먼저 때리던데. 나도 그럼 황소를 먼저 때리겠어. 초 20일 초 20일 가자. 장량이 금방 깨지네. 이트 못하겠는데? 이트 안되겠는데? 이트 안됨. 아무튼 안됨. 장량부터는 순식간이야. 보니까 오성들은 너무 금방 없어져. 꿀힐 힐 되게 귀엽지 않음? 이거 죽을 때마다 힐 넣는다며. 힐 야! 받아라! 내 기술! 힐 차지도 않아 얘는. 힐 어 조금 찼어. 방금 조금 찼어. 힐 귀여워. 귀엽다리. 얘가 이름이 유선이었나? 귀여워. 웃는 거 봐. 어 해맑어. 귀여워. 플러스 3. 완전 귀엽지 않은 휘늘가? 2, 3. 얘는 그래도 55씩 들어가. 장비는. 맞는 것보다 힐 차는 게 많을걸? 55. 얘 개꿀이야 여기서. 무리순대님 왜 울어요? 완전 귀엽지 않음? 얘 못 깔겠어요. 어 깨알이에요. 진짜 깨알이. 없는 것보다 낫지. 내가 유선이 지금 사성 풀로 다 찼는데 레벨이 꽤 높아. 못 깔겠어. 쟤도 지금 정이 붙어가지고. 23이야 레벨 23. 어 뭐야 사성 나왔어? 아 못 봤네. 황소 했고 그 다음에 하만 어디갔어? 하만 촉 19 열로 간다. 우리 간손미 제가 애정으로 키우는 간손미 안 간다 이 말이야. 책략도 찍어주고 있어. 등문 나왔어요? 눈도 좋아. 깨알이래 나는 취해가지고. 아빠가 여기서 선두에서 앗! 요건 힐이 없을텐데 보호막 많이 찢어서 가. 버틸 수 있을까? 조금 약해 탱이. 딜로 찌바르는 거지 뭐. 보호막으로 버틸라고 이렇게 짰거든요 얘네 둘로. 그리고 얘네가 광역이잖아 딜이다. 그래서 광역 믿고 보호막 믿고 이렇게 짜봤어요.
어 간소음이 세요. 대폈다가 녹혔다가 얽혔다가 막 불었다가 막 맘에 들어. 내 뿅망치가 맘에 들어. 미 호이 첩첩 차라 첩첩첩 간소음이 세유. 책략까지 찍어줬다고. 제법 세. 이거 책략 다 찍어주면 책략 책 맨날 뭐 나오잖아. 뭐 돈도 안 들고. 어어 아프다 이놈들아. 아프다 이놈들아. 어 아프다 이놈들아. 보막을 줘. 한 보막 한번 더 주면 안 되니? 그래 네가 한번 띄우고. 보막 없어? 보막 없어? 괜찮겠네. 이기겠네. 좋았어. 병법소는 맨날 남아도는 게 병법소 아님? 나 맨날 병법소가 붉은색이야. 물리쳤다. 좋았어. 엄마 냄새 맡아봐. 왜? 무슨 냄새인데? 무슨 냄새? 너 방구 꼈구나. 아닌데? 아닌데 왜 냄새를 맡아보라 그래? 어 고승 사성 땡큐. 방구를 안 꼈는데 왜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 줄 끊어줘. 줄 끊어지면 네 전화기도 충전 못해. 됐어. 됐어 이제 기다려. 기다려. 지금 하만 들어가면 장각을 못 때림. 얘네 셋을 좀 한 되게 센 애들 3만 정도로 셋을 다 치고 빨리 없애게 3만 정도로 다 때리고 얘를 들어갈 수는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왠지 못할 것 같아. 얘 셋 때리면 얘를 못 때릴 것 같단 말이지. 뭔가 약간 한 틱 차이로 장각을 못 때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두 번만 때리고 기다림. 그러니까 가끔 장각 못 때릴 때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막 순식간이라니까? 호로록 하고 없어져. 존버. 업보가 쌓이고 있다고요? 하만 때리다 장각 못 잡았다. 전에 제가 하만 들어갔을 때 빨리 퇴각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퇴각을 했더니 딱 장각이 터졌어. 장각이 딱 나왔어. 열렸어. 그때 퇴각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업계 포상으로 칼 드리고 싶네요. 기억이 안 나네. 듀마님이었나? 격파된 애들 죽은 척 한다는 설정인가? 갔냐? 잠시만 움직이지 말자. 그런 것들 있어. 가끔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뜨면서 글자 뜸. 준비! 하만 44! 31! 아들아 오면 안 돼! 하만 20! 아들아 거기 있어. 거기 있어 하만. 장각. 마지막이야. 아들 거기 있으라고. 거기 있으라고 아들. 아니야. 오지마. 알고 오는 거지 너. 크레파스 알았어 열어줄게. 주세요. 주세요. 크레파스 열어줄게요. 주세요. 어 이거 열어드릴게. 어 열어드림. 어 열어드림. 열어드림. 알았어 알았어. 얘는 뭐 자동으로 더 싸우라 그래. 알았어 열어드림. 짜잔. 크레파스 여는 게 힘들지 이게. 애들이 열기 편하게 안 돼 있어. 크레파스가 열렸습니다. 크레파스를 열었고 아들아 너 내 말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스케치북을 못 꺼내주겠으니까 여기 A4용지 줄게. 이걸로 여기 바닥에서 여기 종이 있지? 여기다 그리면 돼. 엄마가 A4지 줄게. 내가 스케치북까지는 못 갖고 오고 스케치북을 갖고 오려면 내가 일어나서 저기 걸어갔다 와야 되니까 컴퓨터에 앞에 있는 A4용지 줬음. 됐어. 갱킹을 지리네. 넌 앞으로 정글러로 키워야겠다. 귀여운 정글러 누누 어때? 누누 어? 구른다. 아니면 구른다 누구였지? 오리지널 구른다. 야야 마속은 왜 쓰러졌어? 별 3개짜리여서 그래. 아 별 3개였어? 얘는 별 4개인데? 아 여긴 별 5개 이상만 살 수 있나? 뭔가 냄새가 쎄한데? 안되겠냐? 어때 하우부인 안되겠니? 비야 하우부인만 살려라. 내 자동전투를 괜히 했구나. 자동전투를 괜히 했어. 아들아 너 킬각 되게 잘 보는구나. 아 이 나쁜 녀석. 아 이긴다. 하우보인이 칠성이라서 이길 수 있어. 너무 약한 거 넣은 거 아니냐고요? 경험치 올려주는 거니? 킬각까지 봤네 제가. 근데 이겼어. 근데 왜 쟤는 얘만 빼주지? 얘가 화살을 멀리 쏴가지고 가까이 있는 애를 못 쏴. 이렇게 쏘거든. 발사가 이렇게 돼. 적장 물리쳤다. 됐어. 아직 멀었다 아들아. 아직 네가 킬각을 보기엔 너무 어린 것 같다. 좀 더 연습해라. 강해져서 돌아와라. 이거 봐 15렙 바로 덴방 1렙이었는데 15렙 됐잖아. 이럴라고 데려왔지. 한충 사성 좋고요. 오우 사성 두 개. 어우 벌레들만 잔뜩 있네. 오우 장각을 6만으로 쳤는데 그 사이에 벌써 죽었다고요? 이럴 테니까 드디어 다 해냈다. 내가 지난 1렙에 못했던 사전장까지 완벽했다. 보상 획득. 하하하. 지금 열어. 바로 열어. 열어. 다 열어. 지금 안 열면 내가 언제 열어? 다 열어. 열어. 열고 축복도 돌리고 문법도 돌리고. 내가 단법은 썼나? 다 했음. 됐다. 오늘은 완벽했다.
어, 사성장 주소는요? 좋아, 열어. 뭐야? 장송? 처음 보는 친구인데 반가워. 너는 보상 청점한 좋고요. 됐다. 다 이루었다. 사한충. 다 이루었다. 아, 곧 축복이네. 잘했다. 풀로 잘 돌렸다. 무법 갑시다. 어, 나 지금 사성 보상도 있어. 야, 내 이걸 안 썼다고 아침에? 여러분. 클립을 준비하세요.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무료법 무법 지금 사성 보장이야. 무법 1번 2번 3번 4번 5번 누구 1 숫자 아무거나 써봐. 1 2 3 4 아 비비비 비보 아 비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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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비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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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C CCC는 계속 달고 있어. 투표는 투표까지 할 그건 아니고 뭘 이거 하는데 투표까지 해. 그냥 숫자만. 아니 수, ABC 쓰지 말고 숫자 쓰라고. 1, 2, 3, 4 장비가 왜 나와. 1, 2, 3, 4만 쓰라고. 1, 2, 3, 4, 5까지 있다고. 투표를 뭘 해. 그냥 3, 3 도네도닌 3 3 3 XD, XD 가운데 뭐라든 장비 떠라. 장비 떠도 땡큐지. 각성소 꿀이지. 3 안다. 그래 너 체험이구나. 반갑다. 곱구나. 자 다음 1, 2, 3 무조건 가운데? 님들은 보통 가운데 눌러요? 그냥 눌러요? 이렇게 안 고르고? 그냥 가운데 그냥 지지뜨냐? 가자. 체험 좋아? C급이야? 삼성인데 뭔 씨야. 아 씨야 그만하라고. 그 씨 얘기잖아. 가운데? 다들 가운데 누르는구나. 짜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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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 있는데? 뭐 나쁘지 않아? 원소가 몇 급이야? B급? C급? 몇 급이야? 원소 나쁘지 않지. 중복이긴 한데. 아, 있어. 원소 있어. C급이야? 그럼 저기 뽑기 할 때 써야겠네. 어. 어쩔 수 없지. C급은 그거 합성할 때 쓰지 뭐. 합성 개꿀. 그래. 수고했다. 돌려라 돌려라 돌림판. 가자 축복. 합성 개꿀. 아 저번에 내 며칠 전에 합성을 또 한 번 더 했는데 또 죽은 부인이 나왔어. 합성을 최근에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죽은 부인이 나왔다고. 왜 그러는 거야? 아닌데 오만 아닌데 오만 아니지롱.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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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아니고 50만! 50만! 50만 어때? 50만! 50만! 50! 5만! 오! 50만 했어요. 50만! 이제 5, 9, 30? 이 칼 단 사람들이 이제 겁이 없어. 칼 단 사람들이 더 해. 5만, 3, 5만 잘했어요? 얼룰룰룰룰룰룰 얼룰룰룰룰 오잉? 어, 오늘 운이 좋은데? 좋은데 백원보 개꿀 좋았다 만세. 동전 나왔다가 원보 나오면 어떡해? 좋은 거지 뭐. 동전 나오고 원보 나오면 좋은 거지. 뭐든 좋은 거야. 아. 요즘 제가 지금 지금 키우려고 하는 친구도 이렇게 삼총사 색깔 삼총사 얘네 다 오성 만들 거야. 괴령이 좋냐 양홍이 좋냐 보줄 얘만 빨간색이네. 널 먼저 키우지. 너 오성 만들 거임. 그런데 왜 잠깐만. 3, 5만 했다고? 그런데 왜? 얘 왜? 얘가 뭐? 여기 끝부터 안 해. 끝부터 안 해. 여기 꽉 차면은 얘가 이제 50레벨이 되는 거야. 40레벨인가? 아무튼 꽉 여기 꽉 찰 때까지 시간이 이렇게 흐르잖아. 이 시간이 다 지나면 이 친구가 레벨이 꽉 차. 3, 20, 10 카운트다운. 천정이님 제가 오늘 끝부터 하는 거 보셨어요? 저 천자로 끝나는 말이 나와서 나 천령이님 아이디 쳤는데 천령이라고 쳤는데 모르더라고. 끝투가 천령이님을 모르더라고. 엄마 호재다. 응? 왜? 왜? 이제 직업놀이 해야지. 어 직업놀이 이거 방송 끝나고 딸내미랑 직업놀이 하기로 했어요. 다 했죠? 할 거 다 했죠? 좋아요. 이제 방송하고 딸내미랑 직업놀이를 해야 된다.
어디 보자. 어디 나 내 쫓아낼 사람 없지? 잠깐만. 다들, 응, 다들 열심히 하고 있군. 내가 이거 왜 지금 군단 좀 봐봐. 뭘 봐? 직업 놀이 하자니까 이제. 잠깐만. 아, 뭘 또 잠깐만이야. 내가 잘못했어. 뭘 자꾸 보지. 직업 놀이 하자 우리. 끝에서 닉치면 나오도록 유명해지지. 끝트가 잘못했대. 너 그거 잘못 누르면 안 돼. 그거 메뉴. 어. 미안해. 메뉴 그거 잘못 누르면 사람들 그 막 추방한다. 딸내미가 막 추방한다. 방종하겠음. 내일 아침 10시에 칼바람에서 만납시다. 이 텐션 이대로. 제가 가끔 모바일로 켜놓고 방송 같은 거 켜놓고 듣고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렇게 차단되신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전에도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딱 꺼냈는데 누구를 차단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채팅이 안 되거나 그러시면 귓속말로 저 왜 차단이죠? 이러고 말씀하시면 돼요. 전에 내가 누구였지? 누구 차단했었었는데? 내일 아침 5인 칼바람 모르겠어요. 10인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내일 뵙겠습니다. 잠깐만. 호스팅. 지금 호스팅 각 있는데 있습니까? 지금 미가렘 프로듀서는 호스팅하면 안 되고. 낙겜투 언니한테 모넌 모 낙겸 저기 뭐야 이 채널로 보내드릴까? 아니야 제바비보 아니야 채널 2로 보내드릴게 언니한테 보내드릴게 언니한테 보내드림 여러분 내일 아침 10시에 만나요 안녕 알람은 안 뜨는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갔어. 안녕.